그때 이제 축군 가장 힘을 밝히는 그 나이스의 킹카 기자 나쁜 남자의 가로가 무역이라는 걸 이민수라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춤을 사랑하게 돼서 춤을 정말 어렵게 추다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일단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보기 좋고 사실 그 한 번의 경험으로는 조금 더 가수로서 무대에 서서 말고 다른 좀 매력을 느끼고 뮤지컬이 어떤 거에는 경험을 해봤을 수 있는지 조언이라고 하기엔 또 너무 다른 방향의 뮤지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옆에 참여하는 분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생했구나. 표현해서 그리고 춤이 많아서 90년대 대중 가요로 노래를 하지만 그 안에 이제 드라마 타이즈가 녹아져 있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야기가 끊기지 않고 그 신에 맞는 음악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스토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우실 수도 있고 반면에 몸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직설적이고 보시는 분들도 몸으로 바로 와닿을 수 있고 처음인 만큼 걱정이 많았어요. 춤도 추고 라이브 해야 하는데 연기까지 해야 되는구나 정말 무겁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행히 노래를 하는 부분이 이번 뮤지컬에서는 조금 부담을 덜고 하지만 춤추고 나서 바로 대사를 쳐야 하는데 일단 저 같은 숙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 맞은편 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밤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친구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루는 목소리, 하루는 기타 소리, 뭐 하루는 노랫소리 뭐 그래도 다행히 뭐 춤까지 쳤으면 좀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한국의 타 악기와 소리를 오랜만에 가까운 곳에서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 앨범 자켓 촬영을 했어요. 이제 조만간 뮤직비디오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앨범 녹음도 뮤직비디오 끝나면 열심히 녹음해서 준비 중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새로운 앨범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이상의 엠블랙이었고요. 2월 21일부터 그리고 3월 23일까지 뮤지컬 그리고 또 댄스컬이라고도 하죠. 문나이트 공연 정말 친구들과 모든 크루분들 정말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뮤지컬이 끝난과 동시에 네, 엠블랙의 새로운 앨범 멋진 모습을 찾아뵐 테니까 엠블랙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엠블랙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